안녕하십니까. 심류 지미분재입니다. 자, 이 나무가 산달의 나무입니다. 이 산달의 나무를 뿌리에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썩어서 갈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은 죽은 가지와 이 가지가 너무 길어서 긴 가지와 철사 제거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긴 가지, 이 가지가 너무 깁니다. 이걸 잘라주면은 요 눈에서 또 새순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 밑에 눈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길어서 두 마디, 세 마디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런 가지는 필요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냥지입니다. 중간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쭉 올라온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눈이 띄나질 않습니다. 이것을 죽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를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굵은 철사는 중간중간에 잘라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강아지가 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잘라 놓겠습니다. 죽은 가지는 불러집니다. 땡김. 끝만 좀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 가지는 죽은 가지 딱 부러지네요. 이 가지도 이렇게 많이 길어 올라갔습니다. 다래 나무가 원래 넝쿨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잘 길어 납니다. 자, 이 정도로 밑에 눈한두 개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여기도요. 자, 이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거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자, 여기서 좀 이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눈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서 다시 순이 나게 될 것입니다. 추궁가지입니다. 거미 같은 벌레가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가을철 되면 이렇게 벌레들이 집을 짓습니다. 약을 쳐서 이것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잎이 태양에 말랐습니다. 여기도 죽은 가지입니다. 이 다래나무는 나무가 야물질 않고 허벅허벅합니다. 나무가 원래 이렇게 한 몸인데 중간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지금은 새로운 살이 이렇게 상처를 아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새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상처를 아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또 새 눈에서 잎이 또 튀어나오면은
그때 또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하게 그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손을 봐줘야 합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새로운 눈이 나서 가지가 예쁘게 나게 되면은 더 아름다운 분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